알면 여행이 더욱 즐겁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중국의 홍금표입니다. 중국의 먹과 맛을 안방까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중국의 MC 김은빈입니다. 금표씨. 네. 제가 이 아름다운 중국을 하면서 뭐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아, 알고 있죠. 저희가 매주 여행을 하면 눈앞에 맛있는 밥상이 탁 차려지면 그걸 먹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땡! 틀렸습니다. 물론 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참 좋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여행을 하면서 계절이 변해가는 모습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 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모든 게 새로웠던 봄, 그리고 뜨거웠지만 시원했던 여름, 마지막으로 이 변해가는 깊어가는 가을을 만나기까지 하나하나 계절을 만나보는 게 참 묘미인 것 같아요. 은빈 씨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먹는 욕심만 또 부르는 것 같네요. 저희 충북이 계절마다 옷을 다르게 입잖아요. 그래서 네. 충북으로 계속 여행을 가고 싶은가 봐요. 자, 그리고 저 제 직업이 방송도 하지만 MC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축제가 많이 열리는 가을 여행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나와 있는 이것도 가을 축제가 또 한창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오늘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무르익는 계절만큼 무르익는 축제가 있는 곳, 여기는 청주입니다.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 축제의 계절 가을. 이맘때면 충북 청주에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가을이 넘실대는 청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야, 이 날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좋고 좋다, 그렇죠? 은빈 씨, 저희 청주에서 첫 번째 여행지가 여기잖아요. 네. 저희가 또 이곳에 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인가요? 아, 오창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미래에서 농촌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미래 먹거리는 농촌에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을이면요, 이곳 오창 미래지 테마공원이 아주 들썩들썩 거린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코스를 딱 준비했습니다. 아, 출발하시죠. 네. 지역 농특산물과 생명사를 테마로 한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 다양한 체험장과 자연, 문화, 산업이 어우러진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촌 문화 공간. 여기는 오창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입니다. 네, 표시 우리가 이곳에서 네. 걸어오긴 했는데 도대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래서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네. 이곳을 어떻게 소개해 주시는지 그렇죠. 이번에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오창 미래지 농촌 테마 공원에 왔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신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곳은 2016년 6월 달에 준공이 돼서 개장이 된 중부권 최대 규모의 농촌 테마공원이고요. 미래지라는 명칭은 앞으로 농업이 이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책임진다는 뜻에서 농업용 저수지인 이곳 저수지의 이름을 미래지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군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이곳에는 저희 연중 숲해설가라든지 그런 협회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아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숲해설, 체험, 뭐 공예 체험이라든지 또는 나무의 그 이름 알아보기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보통 체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맞는 뭐 매실청 담그기라든지 장 담그기 뭐 이러한 체험들이 연중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오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쪽에 오다 보니까요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 생겼어요. 캠핑장이 보이더라고요. 네. 미래지 캠핑장은 미래지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저희 시민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그 캠핑 여가 활동을 좀 선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개장이 된 총 15면 규모의 캠핑장입니다. 인기가 많아서 거의 주말이나 이럴 때는 거의 예약이 꽉 차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캠핑장, 그리고 주말마다 운영되는 직거래 장터까지 즐길거리가 가득한 오창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
그런데 매년 가을이면 이곳엔 즐거움이 더욱 풍성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담당자님, 그리고 이번 축제가 중국권에서는 농산물 관련해서 최대 축제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축제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청원생명축제는 매년 화창한 가을 날 때 요맘때쯤 열리는데요. 올해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보통 저희 청주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들이 저희 또 산업도시로만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저희는 네. 사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친환경 유기농 농업이 발달한 도시이고요. 또 교육도시로서의 명성도 있어서 저희 청주시에서는 농업의 미래라든지 또는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알려주고 농가의 소득을 좀 증대를 해보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씨, 제가 사실은 여기 축제를 작년에 왔었어요. 작년에 와서 보니까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체험할거리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거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사실 저희 축제는 매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꽃탑이라든지 꽃밭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포토존으로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저희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아이들과 가족들이 같이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모두 올해는 한 50종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공연이나 또 거리 공연 퍼레이드 이런 것들도 올해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게 하나하나 좀 듣다 보니까요. 네네. 되게 이제 재밌을 것 같고 와보고 싶고 그런 곳이긴 한데 작년에도 똑같은 이 축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이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축제를 좋아해 주시고 또 한 번 오셨던 분들이 다음에 다시 오시는 비율도 저희가 한 80% 육박할 정도로 예, 여기가 단골들이 있는 축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익숙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특히 농산물 판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볼거리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거리 퍼레이드라든지 또 주제 전시관을 저희가 새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먹거리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달라졌으면 한다. 매년 이제 비슷한 종류를 먹다 보니 좀 물린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한식 뷔페라든지 또 지역에서 나는 저희 농산물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도시락들 또 푸드트럭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딱 들으셔도 단골 손님들은 가야지, 올해도 와야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또 갈까 말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홍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축제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농산물 판매 축제로서 저희는 아이들과 또 가족들 또 여러 세대를 어우르는 그런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명한 가을날에 모두 함께 오셔서 소풍을 즐기듯이 와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기간은요? 네,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입니다. 꼭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네. 청원생명축제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너무 볼거리랑 즐길거리가 많아서 좋았는데 이번에 또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 축제는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보니까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축제 같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오셔서 즐거운 추억 쌓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고기를 먹으러 청주로 갈까요? 맛있는 고기. 금주씨 오늘 되게 신나 보이네요. 그냥 고기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소고기 한 쌈 썩어서 맛있다. 금주씨가 이렇게 노래까지 부를 정도면 진짜 특별한 맛집인 것 같아요. 청주의 맛집 과연 어떤 소고기가 나올지 얼만큼 맛있는 소고기일지 우리 확인해 보러 가시죠. 먹으러 가요. 가시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정성스럽게 직접 키운 유고를 누구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 비주얼부터 마음 사로잡는 소고기의 모든 것. 지금 바로 맛볼까요? 고기다!
아니 금표씨가 네. 왜 그렇게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지 알 것 같아요. 와 고기 빛깔이 고기를 먹으러 청주로 갈까요.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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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니 네. 고기가 다 먹음직스러워요. 제가 잘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고기가 아니라 유구입니다. 요즘에 핫하게 떠오른 소고기 유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그 유고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유고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유랑 송아지를 목적으로 하는 걸 젖소라 분류되고요. 그렇죠. 그게 젖소죠. 그리고 고기 전문적으로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파는 소를 유구로 판매 구분해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품종은 어떻게 되세요? 성별이? 젖소는 암소고요. 아 예. 유고는 수소입니다. 아 거세소죠, 거세소.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요즘에 유고가 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사장님께서 이 유고를 직접 기르시고 판매까지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이 소비자한테도 많이 돌아갈 것 같아요. 네. 농부에서 직접 키워서 소비자에 판매하기 때문에 예. 금액이 더 저렴하고요. 저희가 유구협회 인증점이라 아. 유구협회에서 할인 행사 및 판촉 행사를 하는데 그걸 지원을 해줍니다. 오, 금액적으로. 대단하네요. 그래서 금액이 더 저렴한 겁니다. 아니 진짜로 이 고기가 하나하나 이 부위마다 사실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맛도 기대가 되는데 저는 뭐 고기도 고기지만 네. 사실 밑반찬들도 되게 맛깔스럽고 찌개 냄새가요. 찌개 향이 너무 좋아요. 이 밑반찬들도 뭐 직접 하시나요? 네, 저희 농사 지은 걸로 어머님이 농사 지은 걸로 직접 해서 저희가 이제 반찬을 내고 있습니다. 이 고기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저를 당장에도 먹고 싶거든요. 그쵸? 근데 그 전에 이 집만의 비법을 네.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가게는요 친환경 무항생제로 생산된 고기만 사용하고 있고요. 일주일간 저온 숙성된 고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기도 맛있고 부드럽겠네요. 더 부드럽습니다. 은비 씨 사장님을 위한 준비된 시간이 있죠? 그렇죠. 아름다운 충북에서 준비한 야심찬 코너죠. 이름하여 60초 PSCN입니다.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0년 동안 소를 키우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맛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는 친환경 무항생제로 생산된 소고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온 숙성을 거친 소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맛이 다른 가게와 틀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 주십시오.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있는데 진짜 진솔한 마음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소고기가 이런 거구나, 제대로 된 유구가 이런 거구나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맛있게 구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빨리 먹고 싶어요. 사장님. 뭐부터 먹으면 좋을까요? 살치살부터 한번 드시겠어요? 이 살치살이 그렇게 부드러워요. 아, 부드럽고 육즙이 많아요. 네. 이제 바로 먹어도 되죠? 예, 네, 바로 드시죠.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게 담백하지만 약간 고소함이 그 지방의 고소함이 딱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맛있네 진짜. 저는 이제 제 스타일대로 이 고기의 육즙을 그냥 마음껏 느껴보고 싶어요. 방송하면 언제 이런 기분을 또 느껴보겠어요. 자 쌈무에다가 자 고기 하나 자 뭐 두 개 일반 기존에 못하고 있는 유고니까. 근데 괜찮아요. 여기는 네. 맛은 있지만 가격은 또 저렴하게 받잖아요. 일단 통째로 세 개를 소 한 마리가 내 몸을 쫙 들어오는데 잠깐 있는 게 오랫동안 있죠.
사장님 덕분에 유고의 매력을 마음껏 느끼고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고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오해하시고 네.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참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고는 국내에서 생산한, 직접 생산한 국내산 소고기입니다. 네. 농가에서 직접 키웠고 수입육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유구라고 하면 냉동한 수입육이라고 많이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유구는요 국내산 소고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유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맛있게 드셨소. 우리가 먹어봤소. 참 맛있었어. 잘 먹었어. 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이번엔 오창에서 데이트 코스로 좋은 곳을 소개합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펼쳐지는 멋진 풍경에 산책하기 좋은 코스가 가득. 가족, 연인 등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공간, 오창 호수공원입니다. 아우, 잘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오창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이렇게 산책도 하고 너무 좋지 않아요? 오창 호수공원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같이 마음껏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 걸으면서 또 소화하고 길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호수 그리고 나무 그냥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Shall we walking? 같이 걷죠. 걸어봐요. 걷기가 참 네.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길도 이게 다 이게 보행자들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딱 오른쪽에 보면 호수가 있고. 와,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또 쉬시고 있는데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닌가 싶네요. 아유,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청도시 복대동에서 왔는데. 예. 뭐 여기 인근이 다, 네, 뭐 자주 오는 편입니다. 아, 인근이라서 또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인근에 이런 쉴 공간이 있다 보니까 와서 지금 쉬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 와도. 아, 돗자리 깔고 네. 나무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쉬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뭐 힐링이 됩니다. 막 또 힐링이 되고 또 자연적인 그 자연미와 네. 또 약간의 인공적인 그 미를 네. 복합적인 곳이 청주 인근에 있다라는 곳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창을 좀 많이 찾아오시는가 싶어요. 네. 많은 분들 찾아오시라고 오창 호수공원 하면 오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창 호수공원으로 놀러오세요. 금주 씨, 저희가 이 호수공원을 한번 쭉 산책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산책을 하고 나서 차 한잔 마시기에 정말 좋은 곳. 아. 제가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그냥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있거든요. 네네. 와! 오! 어머. 이야. 호수공원 인근엔 맛집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가 많아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좋은데요. 그 중에 한 곳, 여기가 꽃집인지 카페인지 헷갈리는데 꽃과 차 한 잔의 여유 두 가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플라워 카페랍니다. 와, 여기 입구 들어오자마자 진짜 꽃향기가 막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범표 씨? 아, 저는 늘 꽃이랑 같이 다녀서 늘 맡은 향인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우리 꽃이 한 분 더 계세요. 하나 더 있어. 우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저 활기차네요, 지금.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제가 사실 밖에서 이렇게 언뜻언뜻 봤을 때도 이 꽃들과 나무가 있어서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 예뻐요. 네. 네,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요. 꽃도 감상하시고 또 구매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향긋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꽃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꽃을 이렇게 사용해서 카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네, 제가 일찍부터 취미생활로 꽃을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자인 입장에서 네. 그 학생에서 또 일반인이 되고 일반인에서 또 그
결혼을 하면서 주부가 되고 주부에서 아줌마가 되면서 여성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이 엄마들이 참 많아요. 가끔은 정말 예뻐 보이기도 하고 힘겨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물론 꽃을 제가 좋아하는 꽃을 다루는 곳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한테 오는 분들께 힐링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공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와,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아 이거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장님 사실 이런 차는 처음 봤어요. 네. 어떤 차들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쪽 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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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는 그 프랑스에서 유명한 그 홍차 회사가 있죠. 대표적인 마리아주 후네르라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마르코프로라는 홍차 종류예요. 가향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과일 향과 꽃향이 나나요? 네, 꽃이 향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 마리아주 프레르사에서 특별 브랜딩을 한 차라서 굉장히 우리나라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차예요.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나른할 때 이 홍차 한 잔 마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좀 편안한 느낌이 되는 휴식 같은 그런 차입니다.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빨리 이 차 맛이 어떤지 좀 마셔보고 싶어요. 좀 궁금하네요. 네.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네. 이 차를 마시기 전에 꽃향기를 맡으면서 이 차를 마시니까 이 차의 맛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쉬운 건 이 꽃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사장님 덕분에 아름답고 맛있는 꽃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 한번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사장님이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공간은 힐링의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입니다. 다녀가신 커플들이 가족들을 많이 모시고 오거든요. 또는 어린아이들까지요. 그래서 미래의 커플들, 현재의 커플들, 과거의 커플들이자 현재의 커플들까지 모든 가족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더불어 또 소통의 공간이기도 한데요. 문화와 또 예술을 같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미 북콘서트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두 번 정도 했고요. 또 작은 소소한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오시는 분들이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곳에 오시면 소통하고 힐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더 즐겁게 잘 마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은미 씨. 내일부터 2019 청원 생명축제가 시작을 하잖아요. 네. 정말 청주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축제들이 너무 많은데 이곳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곳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좀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축제를 마음껏 즐기고 또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곳이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입니까? 네, 한옥집이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들어가 보시죠. 네. 고즈넉한 분위기를 마음껏 느끼며 조용하고 편안하게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곳. 여기는 오창미래지 한옥마을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오창미래지 한옥마을엔 실제로 사람들이 주거를 하면서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이라서 참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게 바로 한옥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한옥집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사장님 모셔보고 저희 그렇죠, 얘기 나눠볼게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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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요, 칭찬부터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아름다운 한옥에
그리고 이제 정원을 잘 꾸며주시고 이, 유지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말인데 예. 저 여기 한옥마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은 미래지 공원 내에 위치한 한옥마을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용해요. 여기 아무나 오시면 아마 무서움, 아무 소리가 없었고 너무 심심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옥이 자체가 여러 가지 한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한옥마을은 진짜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을 지어갖고 네. 강원도 목재라든가 우리나라 목재를 다 사용했고요. 또 내부를 보시면 그 우물천장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여러분들이 보기 드문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조형미를 갖다가 저희들이 뽐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은 진짜 아마 좋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외관적으로 굉장히 좀 한옥의 매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한옥에서 자게 되면은 좀 더 편안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옥의 좀 장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기술이 없을 때는 한옥 하면 춥다. 겨울에 춥다. 뭐 바람이 분다. 외풍이 있다. 우풍이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나무 자체에 내서 소나무 자체에서 뿜어 나오는 그 솔량을 아마 느끼시면은 정말 아마 잠도 잘 오시고 피톤치트라고 그러죠 보통 네. 이제 솔향이 진짜 납니다. 네, 그거 한번 느껴보시면 진짜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말 말씀만 지금 들어봐도 기대가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곳에서 또 따로 체험할 수 있는 이 즐길거리들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뭐 저 자신도 아마 이제 그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 예를 들어서 그 생명축제 때 오시면은 네네. 아마 우리 전통 소리라든가 그런 걸 아마 들을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 가면 그 전통 차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전통 차를 또 맛보시면은 또 한옥에서 또 차 맛을 즐기는 거는 아마 그렇죠. 낙 중에서 가장 좋은 낙이 하나가 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도 그랬거든요. 네. 한옥에 와서 한옥의 매력을 좀 느끼고 싶었는데 사장님께서 이 소리라는 체험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 소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주 짧게. 짧게요? 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갈까부다 갈까부다 나머지는 숙박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마침 그 지난주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째 묵고 계신 우리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모셔갖고서 이렇게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셔볼게요. 네. Come here, please. Hello. Come here. Yeah. Mm-hmm. Okay, thanks, Jennifer. And do you have any reason to stay here, to choose to stay here in this house? I chose this house because it's traditional Korean style, so that was very appealing, and also it's very beautiful. So do you feel comfortable to stay here at this house? Yes, I feel very comfortable. Okay,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청재선생님,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망울해야 돼요. 너무 아쉽죠. 그래도 좀 그나마 마음 한켠으로 다행인 거는 한옥집에서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요, 그것도 기분이 참 좋지만 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여기까지 이 바람을 타고 넘어온 천량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곳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하니까요. 훨씬 더 기분이 날아갈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기분 좋게 자고 내일 하루는 더 좋은 여행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봐요. 청주에서의 둘째 날. 이번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청주의 여행지. 먼저 찾아온 곳은 약 50여 종의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청주 동물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청주에서 네. 가족 단위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첫 번째 보여드릴 곳은 이제 동물원입니다. 청주에 동물원 있어요? 네, 바로 이곳인데 예. 이 청주 동물원에서 정말 안 보고 가면 안 되는 특별한 분이 또 계세요. 혹시 그녀를 제가 만날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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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네, 찬 선생님 예. 저희 오늘 이렇게
이렇게 청주동물원에 왔는데 예.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뭔가요? 특별한 친구인가요? 아, 이 친구는 유황행인데요. 태어날 때 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예. 원래 유황행무가 알을 하나만 부화시켜서 키우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태어날 때는 두 개가 동시에 부화가 됐어요. 그래서 한 마리 같은 경우는 자연 도태가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갖고 저희 사육사들이 한 마리는 꺼내서 직접 키우고 또 한 녀석은 엄마가 키우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두 마리를 예, 성공하게 된 아주 귀한 녀석입니다. 이름은 아, 체리고요. 체리. 예. 아, 체리가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체리가 예. 이 동물원 천주동물원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친구인가요? 아무래도 뭐 어린이날이 됐던지 아니면 무슨 큰 행사나 이럴 때 손님들하고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그 온순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가 좀 많죠. 아, 예. 그렇군요. 아. 자, 그럼 제가 청주동물원은 예. 처음 왔는데 여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청주동물원은 들어오시면은 일단은 오신 분들의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들어오셔서 동물들을 보시다 보면은 첫 번째 이제 포유류 쪽으로 해서 보시게 되고 조류로 오시는데 약간의 좀 경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힘드시겠지만은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동물들을 네. 구경하시면은 아주 좋은 산책 코스와 예, 동물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소입니다, 청주에. 건배 씨, 저 자꾸 체리가 네. 제품으로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괜찮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체리가 암컷 아닙니까? 요 녀석 암컷 맞아요. 그렇죠. 제가 또 매력을 발산하면서 좋아하거든요. 예. 매력 있는 분한테만 가는데. 아, 그래요? 안 가면 매력이 없는 걸로. 자, 그러면 제가 제 팔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체리야. 체리. 체리. 오? 체리. 체리가 매력. 여러분, 제가 새에게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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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시죠. 괜찮아. 체리. 체리가 지금 쳐다보고 네. 있어요. 여러분, 전 절대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뻐. 첫 만남이라서 굉장히 설레서. 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우리 씨. 아니, 저희 진짜 네네. 이 동물원에 와서요. 이런 특별한 진짜 이 친구들도 보고 앞으로 지금 구경할 거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대되네요. 저희 빨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특별한 동물을 만나볼까요? 지난 4월 태어난 멸종 위기종 1급인 스라소니 3마리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멋있죠? 뒤에 언뜻 보면은 호랑이고 자세히 보면 고양이고 이름이 좀 특이해요. 스라소니. 그렇죠. 스라소니가 네. 되게 귀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동물원에서는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설마 인기스타? 인기스타. 전 홍스타? 죄송합니다. 시라소니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신 사연 선생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담당님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딱 포스도 약간 스라소니처럼. 스라소니처럼. 네, 좀 더 가까이 붙어주세요. 네. 선생님 제가 스라소니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어떤 동물인가요? 스라소니는 중형 고양이과 동물로 한국에서는 이제 멸종위기종 1급에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귀 끝에 보시면 안테나처럼 이렇게 털이 달려있고 네. 꼬리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엽고 발도 그 몸집에 비해서 굉장히 큰 발을, 왕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스라소니가 그냥 보기에도 사실 귀한 동물이지만 이곳에서 더 특별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있죠? 네, 얼마 전에 또 그 겹겹 행사로 네. 행사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행사죠, 행사죠. 그래서 이제 네. 두상에서 세 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어요. 네. 너무 귀여워. 그러면 저 친구들이 지금 지난 4월에 태어난 거니까 네. 지금 몇 개월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동물을 만나보나요? 이번에는 직지라는 이름을 가진 표범인데요. 직지요? 네. 오, 청주를 대표하는 네, 그렇죠. 표범인가 봐요. 네, 저희 직진 아시죠? 네. 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가족끼리 오셨나 봐요. 네, 지금 가족끼리 왔습니다. 아, 아버님 가족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네. 저희 아들 되고요. 예. 이제 저랑 와이프 이렇게. 어, 아드님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16개월 됐어요. 아, 16개월 되셨구나. 그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뭐 책으로 놀아주는 것보다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더 아이들이 공감이 되고 재밌지 않을까 생각돼서 동물원 왔습니다. 아, 동물원 왔어요. 네. 어머니 그러면 같이 와보시니까 어때요? 실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TV 보면 동물 네. 보면 우아우아 하거든요. 그래서 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청주 동물원 괜찮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더 발전 중인 것 같고요. 많이 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오신 시간이 네. 가장 동물 보기 좋은 시간이래요. 네. 네, 동물 보여주면서 좋은 교육하고 가족이랑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아이들과 함께 교육 장소로 좋은 곳, 여기는 국립청주박물관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문화유산을 이해하기 쉽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네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실 선생님을 네. 좀 모셔봐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로 오실게요. 네, 국립청주박물관에 와보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지 더 알고 싶어져요. 네, 여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박물관은 충청북도의 역사 문화를 널리 소개하기 위해서 1987년에 개관을 해서 30년이 넘는 역사 정통을 가지고 있는 충청북도의 유일한 국립박물관입니다. 네, 충청북도 전역에서 발굴되거나 발굴되는 문화재들 그리고 기증받거나 기탁받는 문화재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성이 큰 유물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관람객들께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상설 전시를 준비 꾸미고 있고 또 매년 봄 가을로 특별전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곳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박물관 자체가 이제 벚꽃도 굉장히 다양하고 규모도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전시를 보겠다 하고 찾아오신 관람객들이시라면 이제 본관, 이게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이 본관인데요. 본관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관람 동선을 따라서 선사시대부터 고대를 거쳐 중세 조선시까지 한 번에 이렇게 쭉 돌아보실 수가 있고 그러다가 한번 이제 중간에는 저 아래에 있는 카페에 들리셔서 잠깐 아. 차를 드시면서 좀 한번 네. 쉬기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특별전이 개막되는, 개최되는 기간에는 본관동 바깥에 있는 청명관에서 이제 특별전을 감상을 하시고 또 아이와 함께 오셨다면 특별전을 볼 수 있는 그 기획전시실 맞은편에 이제 영유아 체험실이나 그 아래층에 어린이 박물관을 들러서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나가시면 아주 알찬 네, 코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전이라고 해서요. 이제 이맘때 오시면은 볼만한 혹시 작품이나 전시가 있나요? 일단 저희 특별전은 봄에 4월에 개막을 하고 그다음에 9월에 한 번 더 개막하는 것이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정례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의 이제 봄 전시는 최근에 이제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보실 수 있는 특별전은 없지만 다만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충청북도의 유형 문화재로 신규 지정이 된 반찬 등속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특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문화실에 상설 전시실 조선문화실에 오시면은 어떤 것이 우리 고장에서 새로 지정된 문화재이냐 이렇게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조선시대 유학자들 관련한 유물들인데요. 이제 뭐 이런 기탁받은 유물입니다. 뭐 서적이라든지 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조선시대 유학자들 하면 그 초상화 많이 떠올리시는데 네. 이제 네. 전형적인 조선시대, 이거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유물입니다. 아. 이 지역에 이제 조선시대 영의정을 9번이나 지냈다라고 하는 아. 최석적인 초상화입니다. 선생님,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반찬 등속이라는 게 대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반찬 등속은 충청북도 최초의 한글로 된 음식 조리서입니다. 그 청주의 흥덕구 상신동에 있었던 진주 강씨 집안의 한 며느리가 이제 그 후손들에게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직접 이렇게 그 적은 이제 음식 조리법인데요. 근데 단순히 조리법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조리법 그 뒤쪽에는 이제 평소에 여성들이 집안에서 대소사를 관장을 하면서 쓸 법한 한자 용어들을 진짜 기록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반찬 등속 자체를 이 반찬 등속은
당시에 이제 청주 지역의 양반 가문에서 어떤 음식들을 해서 먹었는지 이 식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의미가 있고 또 양반가 가문의 이제 여성들이 한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도 엿볼 수 있는 그래서 생활사적인 측면에서 또 여성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불상이 있어요. 네. 선생님 여기는 어떤 불상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불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비상이라는 것은 비석처럼 생긴 돌에다가 이제 불보살을 새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불비상이 딱 7점이 있는데 그 중에 3점이 지금 저희 박물관의 고대 문화실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불비상 같은 경우에는 개유년이라고 하는 해 연지가 간지가 이제 확인이 되고 네. 또 이제 이 불비상을 만들 때 참여를 했던 시주자 이름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성이 굉장히 커서 지금 현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옆에도 보니까 이 뭐 보살님들 옆에 많이 계시거든요. 부처님들이. 네. 네. 어떤 형상인가요? 네, 요 이제 먼저 앞면 정면을 보시면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그 서방 극락세계를 주재한다고 하는 아미타 부처인데요. 아미타 부처가 여러 권속들을 거느리고 이제 설법을 하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한 것이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면 하늘에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들이 내려와서 그 장엄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옆쪽으로 보이시는 저 이제 상들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악기를 연주를 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에도 보살상들이 쭉 부처상 불상들이 쭉 새겨져 있어요.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화려하고 장엄한 아미타 부처의 극락세계를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에 와서 네. 다양한 유물들을 보니까요. 충북 지역에 이렇게 많은 유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녀분들이 있거나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이곳에 오셔서 관람을 해보시면 역사적으로 교육을 충분히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 국립청주박물관은 정말 볼 것들이 다양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희가 이 박물관 이외에도 이 내에 또 볼 것들이 있죠. 네, 지금 이제 역사와 전통을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상설 전시를 나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청명관 건물에 어린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문화재들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해보실 수가 있어서 자녀들과 그쪽을 들러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와, 어린이 박물관이 이렇게 따로 있는 곳은 저도 사실 거의 처음 듣거든요.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궁금하니까 빨리 가볼게요. 알아. 그러니까 어린이 박물관 다 색깔도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는 박물관 NO!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역사 공부도 하고 놀 수 있는 거리가 가득한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범비 씨, 네. 저는 국립청주 박물관 안에 또 어린이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와서 알게 됐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담당자님 모셔보고 한번 설명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어린이 박물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국립박물관은 대부분 전시실, 또 뭐 성인이라던가 학교 대상으로만 해서 전시실만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한 10년 전부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박물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국립청주박물관은 국립박물관 중에 어린이 박물관으로는 처음 생겼고요. 거의 한 10여 년이 지난 박물관으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쓰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네. 또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뭐 문화재의 과학성 등 또는 뭐 교과 과정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을 연계해서 같이 전시 체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 굉장히 이 섹터별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그러게요. 구성이 좀 되어 있나요? 금속 이야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대상이고요. 문화재성 놀이와 음식 이야기 같은 경우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들 교과에 나와 있는 음식과 놀이를 문화재성에서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특히 요즘 교과 과정에 보면 융합교육이라고 해서 뭐 예술과 수학, 과학을 연계해서 많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문화재를 그 내용들과 연계해서 꾸몄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 체험실인데요. 거기는 사실 어린이 박물관이긴 하지만 초등학생들도 아기들하고 같이 공간에서 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의 전용 공간으로 영유아 체험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새 동네라고 해서 도형과 색을 문화재에 연계해서 꾸민 공간인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성인이지만 그런 체험들을 이제 간단하게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아, 네. 많은 분들이 와서 사실은 저희 이 문화재성 금속 이야기 코너 같은 경우는 아버님들이 더 좋아하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네네. 스트레스 해소가 좋은 그 잘 펴져의 전성 같은 코너는 아주 굉장히 어른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각 섹터별로 약간 그 특징들이 있나 봐요, 정말. 네. 최근에는 디지털 체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는 디지털과 함께 아날로그로 해가지고 체험물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아마 해보시면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너는 금속 중에 금속 공예품들 중에 장식을 네. 하는 코너인데요. 이렇게 아라리 그 금속물들을 구슬로 만들어서 장식하는 거 네. 많이 했죠. 네, 많이 누금이라고 하죠 이 체험을. 또 여기는 이제 금속 속에 숨어 있는 무늬들을 탁범이라는 체험 방식을 이용해서 찾아보는 거고요. 또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명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안에 다양한 뭐 역사라든가 만들어진 방법들이 글로 적혀져 있는데 그런 걸 아이들이 좀 관찰할 수 있도록 예, 디지털 체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공간은 어떻게 보면 체험 위주고 아이들한테 좀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좀 아이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문화재를 좀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급 금속 문화재를 대표하는 것들을 복제품으로 제작해가지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안에 숨어있는 문양이라던가 뭐 명문들 그런 거를 찾아서 실제 묘사해보면서 문화재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입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 네. 저희끼리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와, 이것도 체험하는 건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네. 음식이라고 하세요. 이게 아마 두더지 음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잡고. 아, 이렇게 앉아서? 네. 금속 그릇 안 들어와요. 진짜 좋으세요. 잡으셨나요? 자, 망치로 판을 골고루 펴서 그릇을 만들어. 여기를 계속 쳐라는 것 같아요. 시작! 싹! 가족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남편이고요. 6살 아이랑 아. 네, 휴가라서 저 여기 청주 박물관에 한번 와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청주 박물관 내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처음 와봤어요.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어서 눈높이에 맞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아직 이 어린이 박물관에 대해서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많이 보시라고 네. 네.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도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제 시간 내서 이곳을 방문해 봤는데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게 아주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와보시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뿐만 아니라 옆에는 또 국립 전시관도 따로 있잖아요, 박물관. 네. 그래서 박물관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더욱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리는 이 비도 바람도 구름도 하늘도 별도 나무도 꽃도 완연한 가을입니다. 네. 가을은 또 소화기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축제와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청원생명축제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을 하면 또 축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충북에서 가장 큰 축제, 바로 2019 청원생명축제가 청주에서 펼쳐집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까지 열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원생명축제를 직접 가봤는데요. 네. 가시면 후회 절대 안 할 겁니다.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정말 많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데이트 코스, 가족 코스를 함께 해보신다면 그 여행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가을에 아직까지 어디로 갈까 여행 계획 못 짜셨던 분들은요, 충북 청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도 다른 충북 여행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충북으로 여행 가요!